오늘 선거 잘 하셨습니까? 잠시 저희 개발자 그 이제 스튜디오 다리는 메인 스튜디오죠. 여기서 여러 명이 모여서 대담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걸 풀 자동으로 카메라 트래킹하고 역시 움직이는 걸 하기 위해서 마이크에 따른 장면 전환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셋이 앉아있는 데서 하는데 아무 작동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PPT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한다고 하면,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이제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장면이 나와서, 거기에서 다시 이 PPT 화면을 움직이게 되면, 이 장면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발표한다 이렇게 나가요. 그 비대면 학생, 대면 학생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장면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뭐 글씨도 그릴 수 있죠. 여기다가 뭐 페인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마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커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마이크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그 우리 다른 사람 누르게 되면 그 누른 장면에 같이 나오는 게 편한 거죠. 저쪽하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커지고 작아 중앙에 있는 사람이 주가 돼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저쪽에 이제 사람이 안 앉아 있으니까 이쪽을 놨는데 만약에 저쪽 마이크는 현중 프레스 디아드 야 저걸 누르면 그 장면으로 전환이 돼서 저쪽 사람, 제가 저쪽에 앉아 있는 걸 시뮬레이트 한 겁니다.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발표가 되고, 그때 이제 사회자가 이쪽에 그 이야기하는 것을 그 지적하게 되면 이쪽 화면으로 쭉 넘어가면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누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눌러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포인트로 할 때 넘기게 돼서 15개의 장면들이 이제 뭐 다른 장면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발표하는 데 커지게 되고, 이쪽에도 이 앉아있는 사람이 커지게 해도 되고, 또 이 자료가 훨씬 커지게 해도 되면서 넘어가는 이 전체적으로 약 15개, 24개까지 장면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는 새로운 그 all in one no operator가 하는 그러니까 풀 자동화되는 이제 컨퍼런스 시스템이 그 텔레로 가는 거니까, 화상회의로 가는 거니까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해서 특허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달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관공서를 포함해서 학교에 다 이제 그 교육이 방송실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뜻 있는 날 다림에서 뭐 좀 여유가 생겨 가지고 차분하게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조용한 사무실에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세상을 만드는데 다림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